하다 보니까 막 목도 아프고 그럼요, 네. 계속 악순환의 반복이 됐었어요, 최근에. 근데 이렇게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우리 민영 씨는 어떤 면이 조금 보이냐면 조금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약간 성취욕구가 높으세요. 목표를 정해서 굉장히 열심히 해서 성취를 해내려고. 그러니까 성취지향적인 면이 있으니까 스트레스 해소하는 것도 뭔가를 해. 뭔가를 먹고 또 토했다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성취지향적인 면이 있어서 그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영 씨 같은 분은 무기력해졌을 때 조금 귀찮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굉장히 두려움이 생길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이런 마음이 오래 가면 어떡하지? 왜냐하면 좀 귀찮고 모든 게 좀, 아이, 뭐, 나중에 하지. 이런 마음이 생기면, 오, 나는 어떡하지? 이러한 어떤 굉장히 당황스러움, 네, 두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공이 내손 안에서 이루어진 느낌이 안 드는 거지. 이 성공의 주도권이 밖에 있는 것 같은 거지. 내가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되게 불안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리막길도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하거나 내가 어떻게 해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두려움도 생길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어쩌면 이러한 역주행 성공이 굉장히 기쁨도 줬지만 그 뒤에는 엄청난 두려움이나 불안도 생겼을 것 같아요. 근데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어떠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든 인생에서는 정점을 찍으면 반드시 내려오죠. 근데 그게 그냥 인간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마음 안에서는 굉장한 두려움, 놓치게 될까 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약간 플라토 신드롬이라는 게 있어요. 플라토 신드롬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목표를 달성하고 난 후에는 이 목표를 달성하고 나서 길을 잃는 거예요. 난 이제부터 뭘 해야 되지? 약간 성공 후에 오는 어떤 공허함? 허무함, 내 공허함, 위기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죠. 이런 현상을 플라토 신드롬이라고 해요. 그래서 막 스포츠 선수들, 가수들, 아티스트들 이런 분들이 다 이제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랐어. 이러고 났을 때 느끼는 약간 공허함, 허망함, 길을 잃은 것 같은 느낌. 이런 것들이 플라토 신드롬이라고 하죠. 네. 우리 가비 씨도 수우파로 뭐 정말 엄청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죠. 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네. 아니, 저는 제가 막 성공한 사람들 보고 좀 뭔가 약간 힘들어 보이거나 조금 막 피곤해 보이거나 하면, 아, 내가 저 위치 가면 난더 잘할 수 있는데, 난더할수 있는데, 나더 달릴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힘들어도 힘들다는 내색을 못했어요. 왜냐면 나도 여기 오고 싶었으니까.